보죠. 'Countless variations on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have been done. Have been done. 이만큼이 동사가 되는 거죠.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졌죠. 여기서는 over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몸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점이다, 선이다? 얘는 선이다. 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완료시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 가로 묶어주시면 실제로 주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수없이 많은 변형들, 약간 조금씩 바꿔놓은 그 실험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have been done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By fa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is that individual's performance can be manipulated by increasing the stress they were under. 이렇게 동사 지금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는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다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돼 접속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없다. 왜 없냐? 여기 명사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신 그들이 처해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증가시킴으로써 한 개인의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니플레이 조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by far 이제까지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시멜로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시멜로우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나오죠. All sorts of stressors have been studied.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연구되어졌습니다. 연결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ubject might be asked to think about or look at something distressing.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의 subject라고 하는 것은 피험자죠, 피험자. 그 피험자들은 might be asked, 요청을 받은 거죠. 어떤 요청 받았냐면 to think about or look at.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바라봐봐. Something distressing. 굉장히 디스트레스, 압박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봐라.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 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They might be exposed to a loud noise or a strong smell while doing the task.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죠?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접속사가 여기 하나 더 와있죠. while부터 어디까지? task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그렇게 보면 이 while은 반면이라는, 뭐만 동안에 가 되고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된다.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강한 그 실험을 받는 동안에 그 과업을 처리하는 동안에 강한 냄새 또는 커다란 소리에 노출되어졌습니다. 뒤에 the testing room might purposefully be made too hot, too cold, or too crowded. 일부러 그 테스트를 받는 그 방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너무 사람이 복작복작 많거나 이 요인들 있잖아. 여기 나오는 too hot, too cold, or too crowded 세 개 이상 나왔죠?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뒤에 조금만 나가봅시다. Studies show that the greater the emotional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 is the harder 동사입니다. It is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동사 지금 3개, 접속사 2개 필요하죠? 접속사는 여기. 그리고 접속사가 없어요. 또 다른 접속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왜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비추셔야죠. 어떤 거? The greater. 그리고 the harder.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되는 거죠. 더비 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따로 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있었죠.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 잠깐만 할게요. 잠깐 필기를 해보면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가 안 맞습니다. 왜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구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거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한다면 더비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장이 뭐다? 원래 문장은 as, 주어, 동사, 비교급,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비교급. 이렇게 된 거다. 원래 문장은 이거였다. 원래 문장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빼고 이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어. 앞으로 뺀 거죠. 그러면서 이 as를 생략해 준 거죠. 특수한 구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셨죠?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문장을 실제로 써보죠. 이 문장을 써보면 the emotion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 is great, greater. 이렇게. 잠깐만, 이거 빼먹었다. 미안해. 이 옆에 as가 있는 거죠. as the emotional, physical, psychological stress is greater. 감정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면 큼에 따라서, 뭐뭐 함에 따라서, 여기서 예제는 뭐뭐 함에 따라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뒤에 문장 써보죠. It is harder. 더 어렵다. 뭐가?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해석을 해보면 감정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서, 더 큼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감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됐어요? 문법적으로 여기 더비더비 구문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볼게요.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니까 마시멜로 스터디,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스터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마시멜로 스터디 뭐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매개체만 마련해 준 거죠. 뭐 이런 정도 써볼까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이 마시멜로 스터디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 필자하고 싶은 말은 요 마시멜로 스터디에서 필자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냐면 뭐 스트레스.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스트레스의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한 사람의 수행 능력. 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발견. 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뭔가 something distress. Something distressing. 뭔가 좀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요것이 요청이죠. 이런 요청을 한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어떤 것을 가미했냐면 too hot. 너무 더워. 너무 추워. 너무 사람이 많아. 혹독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오케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를 높인 거죠. 스트레스 수치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이렇게. 높여놨더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 이걸 통해서 이거 저기도 있었구나. 라우드 노이즈 이거 쓸까요? 라우드 노이즈 이것도 있었고요. 스트롱 스마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오케이?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실험을 했어.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거 밑에 건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쓰셨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었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어떤 것이냐면 감정적인, 물리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즉 다시 말해서 요거 이 자극이 높아지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은 무슨 말입니까? 만족감을 딜레이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요거 있잖아. 만족감을 딜레이한다.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저기 있잖아. 네가 지금 바로 먹으면 마시멜로 하나 먹을 수 있고 좀 기다려봐. 한 15분만 기다리면 내가 이거 마시멜로 두 개 줄게. 이거잖아. 그럼 마시멜로를 먹음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을 딜레이해봐 라는 거잖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실험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 실험이 잘 되지 않는다고요. 되게 짜증나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딜레이가 된다 안 된다? 딜레이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봐.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상황이 되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온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한 18도, 뭐 그냥 적정한 온도가 되는 거죠. 요정 아닌가? 18도 정도? 요 정도 온도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 기다려. 근데 온도가 30도야. 찜질방이야. 더 죽을 것 같아.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막 짜증나 죽겠어. 이러면 잠깐 기다려봐. 꺼져. 그냥 먹어.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딜레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다리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견딜 수가 없다. 뒤에 That tells us that a child's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arousal,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 and the effect this has on energy reserves.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동산 지금 3개 나왔지만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이렇게 콜론 나왔기 때문에 끊어주시면 동산 지금 2개입니다. 접사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대선 접사입니다. A child's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그 자극에 저항하는 능력. 자극에 저항하는 능력이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arousal. 그런 각성과 환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잠깐만. 여기서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그건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Delay gratification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마시멜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마시멜로 스터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 and the effect this has on energy reserves. 잠깐만요. 이거 문장이 좀 왜 이래?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구나. 여기 effect 명사 this has 동사 명사 명사 동사가 됐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has 뒤에 뭐가 빠졌어요? 해주 뒤에 목적어 명사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에너지 리저브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보존하는 거죠. 에너지를 지키는 것, 참는다는 겁니다. 이 참는다는 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too much stress에 대한 결과인 거죠. 뒤에 How hard is it to think clearly when you're stressed out or exhausted? 이렇게. 동사 지금 두 개, 여기. 저기 있잖아. 여기서 how hard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의문사입니다. 이거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is라고 하는 것이 가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to think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당신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되게 짜증나고 되게 지쳤을 때 스트레스 받고 지쳤을 때 think clearly 아주 명백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how hard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수치가 높아지면 제대로 된 판단하기 힘들다. 그 말 하는 거죠. Notice, 알아채세요. 너 이거 알아야 된다. How much easier it is to resist a temptation when you're feeling calm. 이렇게. 동사 지금 3개, 접선 2개 필요하죠? 여기.
How much easier? 이렇게 나왔고요. When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다. 이 앞쪽에서는 잘 봐. 이게 되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여기서는 직접 의문이죠. 직접 의문문의 형태를 썼기 때문에 어순 잘 봐. 어순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어순을 쓰는 거죠. 당연히 의문문에서는 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헌데 여기서는 notic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how much가 나왔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 된다. 간접 의문문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순이 이렇게 주어, 다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연속해서 하나는 직접 의문문, 하나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죠. 스트레스 수치. 이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스트레스 수치. 와. 뭐와의 관계? 우리의 인내 또는 이성적 판단. 그러니까 clearly 이런 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얘가 높아, 얘가 잘 안 돼, 얘가 낮아, 얘 돼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필적의 말은 이거잖아요. 결국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